안녕하세요. 한사영TV 자몽입니다. 저는 지금 대관령 양떼목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점선면으로 풍경을 바라보면 좋답니다. 풍경사진을 잘 찍고 싶을 때는 풍경의 내용을 점선면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은데요. 특히 눈 내린 대관령 양떼목장에서 설경을 촬영할 때 응용하면 좋답니다. 제가 오프닝을 한 이 자리부터 살펴볼게요. 오르내리는 계단은 사선이며 시선을 끌고 가는 선인데요. 사선은 사진 속 풍경을 변화와 긴장감을 주는 선이랍니다. 사선이 끝나는 부분에 작은 인물은 점인데요. 두 점이 나란히 있는 정다움으로 상징되어 차가운 설경을 따뜻한 풍경으로 바라보게 한답니다. 인물의 점을 시작으로 왼쪽으로 수평의 선이 이어지고 선 가운데 수직의 나무와 나무 건너 포토존으로 유명한 움막은 점, 그리고 선이 계속되다가 나무의 면에 막혀서 시선이 프레임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되돌아온답니다. 수평의 선 위에 하늘면은 풍경의 낭만성을 극대화하고 선 아래 하얀 눈은 설경을 상징하는 면이랍니다. 이렇게 각각의 소재를 점선면으로 분석하여 조화롭게 구성하면서 작은 인물을 배치하면 차가움 속 온기가 느껴지는 설경이 된답니다. 다음 사진을 볼게요. 움막과 아래쪽 삼거리 산책길에 있는 인물을 중심으로 사선의 곡선과 수평의 선이 조화롭게 연결되고 선이 끝나는 부분에 수직의 나무가 있고 선과 선 사이는 설경의 면이 안정감 있게 배치되니 프레임 전체 구성미가 돋보인답니다. 설경 속에 인물이 없을 때는 차가운 풍경이 되지만 작은 수직의 점인 인물을 간접 배치하면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니 참고하세요. 이때 인물을 많이 넣지 말고 꼭 필요한 사람만 넣으세요. 너무 많으면 관광홍보 사진처럼 보인답니다. 그리고 날씨가 흐릴 때나 그늘이 있는 눈은 푸른색이 도는데요. 눈은 흰색이니 노출값을 반스탑 혹은 한스탑 밝게 하여 흰색으로 보여주세요. 그렇다고 도화지같이 질감이 사라진 눈은 안 좋으니 유의하세요. 양떼목장은 겨울엔 방목하지 않고 축사에서만 양을 볼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먹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촬영해보세요. 이제 이번 주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할게요. 경북 청송군에 있는 얼음골을 찾아서 사진도 촬영하고 거대한 빙벽을 감상해보세요. 겨울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경기 북부의 한탄강 물길도 얼어서 걸어다닐 수 있는데요. 한탄강 물길을 걸으면서 승일곡 주변의 빙벽 고드름도 촬영하고 작은 나이아가라라고 알려진 직탄폭포도 얼어붙는 중이니 방문해서 촬영해보세요. 날씨가 추워져서 일교차가 큰 날 소양강댐에서 이른 아침에 물을 방류할 때는 춘천의 소양 3교와 5교 주변에 물안개와 상고대가 아름다우니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찾아가 보세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일교차가 있는 날은 파주시 탄현면의 공릉청과 오금교 주변에서도 상고대를 볼 수 있으니 공릉청 일출을 촬영하고 상고대까지 촬영해 보세요. 자몽과 함께하는 사진 잘 찍는 법과 가볼 만한 사진 여행지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날게요. 지금까지 자몽이었습니다.